오늘 정말 술집에 안 가고 노로마로 안 가고 또 널로도 안 가고 또 마약하러 안 가고 음행하러 안 가고 강남 십자가교회 특별히 강남 금식기도원에 온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계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성 금요일로 저희가 기억하고 그리고 예배하며 고관안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굿 프라이데이 성 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이 날을 기억하고 온 성도의 발걸음을 어떻게 헛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그런 고난의 효염 그렇게입니다. 헛된 고난이 있고 고난 받고 나면 효염이 있는 유익한 고난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오늘 그 방화범과 같이 방화하고 마약 먹고 그리고 사람 죽이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그래서 감옥소 갔다면 무슨 유익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데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하는 분들은요 다 오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효염이 있습니다. 아멘 하는 분만 효염이 있어요. 약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좋은 약 먹고 많이 먹어도 효염이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맞고 자기가 딱 먹으면 한 첩 딱 먹어도 몇 알만 먹어도 효염이 있는 거예요. 약도 효염이 있어야 되고 주사약도 효염이 있어야 되고 운동도 효염이 있어야 되고 밥 먹어도 효염이 있어야 되고 근데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고난받은 일이 내게 아무 효염이 없이 살면 그 도가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미련한 것으로 보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그 십자가에 이루신 일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라고 믿어지면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전 성도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그 고난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 모두에게 효염으로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효염으로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참 찬양 부를 때마다 오늘도 저는 감동이 되는데 우리 원장이 허락을 받으면 우리 대학원 대학교도 오셔서 한번 특송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아 너무 정말 은혜로워요. 참 감사하고 계속해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중에 주님을 만나고 악귀가 떠나가고 영혼이 잘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 자신부터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내게 효염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찬송 불러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렸는데 제가 그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614장을 이렇게 보니까 이야 우리 그래도 한번 읽어라도 보고 다 부르려면 시간이 말씀 전할 시간이 너무 짧아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그냥 한번 같이 한번 쫙 읽어가면서 가사 중에 은혜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614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곡은 다 부르지 말고 곡은 우리 너무 잘 찬송해 주셨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읽는 식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늘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의 사랑에 구원의 강물이 흐르고 넘친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는 흔히 제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격을 받고 너무 상처가 많거든요. 제가 참 일생 살아온 길을 뒤를 돌아보면요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거든요. 참한 가시밭길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좋아. 그것도 내 고통, 내 아픔, 내 찔림, 내 상처, my hurt, 내 어려운 일들을 고백하고 나누는 것도 뭐 나쁜 건 없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예수님은 내가 당한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아픔이 더 크고 그리스도의 아픔이 더 컸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리고 죄 없이 주님은 고난을 받았으니까 더 아프고, 죄 없으니까 안 죽어야 되는데 죽으셨으니까 더 고통스러웠다고 하게 되면요 희한한 것은 그 아픔이 내게는 나음으로 나타나고 치료로 나타나고 변화로 나타나고 역사로 나타나고 그래서요 효염이 있게 되는 거예요. 효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오늘 보니까 군병들이 가서 보니까 다른 두 강도는 뼈를 꺾고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죽은 줄 알고 뼈를 꺾지 아니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편에 벌써 예언되어 있어요. 한 주절만 찾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0절. 시편 34편 20절. 야,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바로 말씀을 찾고 성금요일에 기둥은 오시고 너무 잘 오셨어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19장 읽으셨죠? 그 뼈를 꺾지 않으셨다. 이미 죽으신 걸로 알고 이미 성령 안에서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요 꺾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강도는 꺾었거든요. 내 고집이 센 사람, 주장이 센 사람, 그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은 꺾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죽은 줄 알고 꺾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꺾으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꺾어진 자가 되어서 주님께 순종하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꺾어지기로 해요. 우리 예수님께는요 홍포를 갖다가 입혔어요. 성경에 보면 홍포는 왕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왜 죽은 줄 아느냐, 백성들이 의인이요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저렇게 죽여, 저놈들이 너무 악하네, 그리고 정부를 비방하고 욕할 것 같아 여론을 조성하려고 왜 죽는 줄 알아? 왕 되려고 하다가 그것이 들켜서 모반이 드러나서 죽는 거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벗기고 세마포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도 일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억울하게 누명 쓴 일과 안 한 일을 했다고 하는 일과 참 막 다 드러내고 싶은데 아직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정말 하지도 않았던, 왕되려고 하지도 않았던 일을 왕되려고 뒤집어 씌워도 다 이기고 세마포스를 벗어. 세마포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옳은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홍포를 다 벗겨버리고 내가 남에게서 누명 쓴 거,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참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한 일, 이런 것 전부 다 여러분이 벗어버리고 오늘 하나님 보기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 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오늘 여러분이 세마포 옷을 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마포 옷을 갈아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왜? 예수님은 옆구리를 찌르니까 오늘 물과 피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성경 특별히 찾지는 않겠지만은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요, 모세가 머리바 반석에 가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나왔어요.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머리바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온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시요 그분이 옆구리를 찔러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물과 피가 나왔고 그 피를 성찬을 땜으로 그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이에요. 그리고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휘장은 둘이 되고 그리고 이 성전 하나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휘장은 담으로 예배소에 있어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담. 나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있고 휘장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오해의 담이 있고 또 참 어떤 때 보게 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 마귀의 유혹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교회 나오는 길, 기도원에 오는 길 이런 거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니까. 와, 저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요. 거기서 옛날이요 신발을 누가 그냥 훔쳐가 버려서 예배 끝나고 나니까 신발이 없어져서 아이씨 도둑놈들만 있는 교회 여기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담을 쌌어. 하나님하고 담을 쌌어요. 왜?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데 가로쳐버린 거예요 그 담이요. 그래가지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그러다가 한 40년 지나서 60이 지나서야 아 그런 일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못 나가고 천국으로 못 가고 교회 가서 섬기지도 못하고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타락했나.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일과 기도원에 오는 일과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과 천국까지 구원의 길 걸어가는 일에 가로막는 휘장 담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해결한 일을 내가 가로막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버리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이용하여 로마의 병력 헤롯의 병사들을 이용하여서 손과 발에 못을 박았으나 그에서는 사망과 사탄을 못 박아버리고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었습니다. 군병들도 예수님을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한 걸 보면 믿지 않는 자가 이방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처리한 사탄 마귀를 여러분께서 그대로 계속해서 사탄 마귀에 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효염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 보면 통일되겠네 또 방미해가지고 문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만났으니까 뭐 좋은 그가 있겠네. 예, 북한하고도 좋은 결과가 있어서 앞으로 세성공단도 열리고 금강산 관광길도 열리고 철도도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야 이제는 이산가족도 만나고 야 통일로 다 이루어지겠네. 여러분이요 공산주의는 마귀 세력이에요. 사회주의는 마귀 세력이에요. 성경에 어둠의 주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께서 통일의 가발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나오지만은 안에는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여러분께서 알지만은 김정은은 저기 러시아 같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하나가 돼서 북한하고 힘을 합치고 우리는 반미운동 미국 자꾸 욕하고 우리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 가상의 통일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슬슬
조미 옷이 들어오면 슬슬 나중에 보면요 두었던 옷이 이렇게 들면 조미 다 먹어버려서 수르르 하면요 그냥 가루가 돼서 썩어버려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옷이 오래 두면요 그냥 염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여러분이요 이 나무잎도 다 갈아입는 거예요. 염색이 되면 그래서 가을이 되면 여러분 노래 부르는 것도 있잖아요. 나중에 바람이 불었으니까 그렇게 아름답던 풀잎도 붉은 치마 갈아입고요 다 갈아입어버린 옷을 공산주의 옷을 다 갈아입어버린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면을 못 봐요. 위선을 못 봐요. 속이는 걸 못 봐요. 오늘 우리는 그런데 속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핵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서히 지금도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앞으로 잘못되면 젊은이들 머릿속에 우리들의 머릿속에도 동일의 가면을 쓰고 와서 사회주의 쓰고 와서 우리나라를 다 먹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검은 세력이 흑암이 비 오기 전에 몰려오는 것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깜깜해서 비 내릴 때야 아이고 비가 오래 그렇게 알게 되지 깜깜한 구름이 올 때는 몰라요. 나중에 울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가슴을 쳐도 안 되고 나라가 그대로 통째로 빼앗겨도 그때 울어도 도레이 늦어버렸어요.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너희는 어떻게 하랴. 서서히 여러분이요 절대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먹으려고 여러 가지가 다 준비돼서 수십만이 벌써 내려와 있습니다. 저는 강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텔레비 여러 번 나와서 했어요. 북한 실적 공개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김정일 그 재정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면을 환하게 알죠. 그 친척이요.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가정의 친척이요. 김정은에게는 삼촌 정도 되고 그 친척이요. 그 재정 담당했는데 아 어떤 놈이 고발을 해가지고 재정하다가 조금 부정적인 걸 했다고 그래가지고 김정일한테 고해 바쳐서 그랬더니 밑에 그런 비밀 군사를 통해가지고 그놈 새끼 가서 밤에 자는 데 가서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지령받은 사람 중에 그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리고 밤에 그 집에 가가지고 야 너 내일 밤에 너 와서 너 죽이라고 김정일이가 지령 내렸어. 그러니까 빨리 네 피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중국에 가서 그때 중국에다가 벌써 지령을 내려가지고 거기 오면 또 죽여버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독일이야. 독일에 도망을 갔어.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왜 얼굴이 드러나 있으니까. 거기도 알지만은 뭔가 대사관이 있고 문사관이 있고 다 또 다른 나라에서 와서 뭐 유럽 거기는 막 공산주의 나라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어느 식당에 들어갔다가 그 식당에 들어갔다가 너무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 노래 같지를 않고 너무 희한한 그런 노래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막 거기 들어가면 살 것 같더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찍 그러니까 아, 그 독일 분이 나오더니 여기 어떻게 왔냐고 잘 모르니까 한국 사람도 있더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물쭈물대니까 들어오세요. 그 길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기도 모임이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불쌍한 인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아이 거기서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아버렸다니까. 기도같이 귀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길은 예수 믿으면 큰일 나고 기독교는 공산주의하고 반대되니까 절대 그는 저 주체 사랑하고는 안 맞으니까 아주 그냥 나쁘게 봤는데 가보니까 나쁜 게 아니라 인류를 살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참 귀한 걸 알고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금남교회 그 가서 나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는 애국애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애쓰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야
대한민국, 미국, 독일 그렇게 욕을 안 되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 근데 자기가 가보니까 독일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그 가보니까. 거기는 뭐 예수 믿는 나라였으니까. 비록 목사님들은 다 국가에서 월급 주고 하지만은 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돈이 다 무료로 나와. 공산주의는 받아들이지 않아. 뭐 기독교가 조금 타락했다 뭐 어쩌다고 목회자들이 비판하고 그러는데 거기 제가 갔거든요. 보는 건데. 와, 구텐 모르건, 구텐 아번트. 예, 굿모닝 하는 게 독일어는 구텐 아번트. 아벤트가 굿 이브닝 그런 뜻이고 구텐 모르건 이러면 굿모닝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독일어 좀 알기 때문에 가서 막 그 했어요. 야, 정말로 진실한 기독교인들은요 거기 있더구만. 그래서 사실 독일이 서독하고 동독하고 해방됐을 때요 누가 공산주의 나라가 안 되고 민주주의가 되고 그렇게 통일이 되어도 한 가족같이 가족이 되고 이렇게 되냐면요 그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교회 덕분이에요. 기독교인들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동독화되지 아니하고 서독에서 민주주의가 되고 기독교국이 되고 나라가 바로 되려면요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크리스찬들이 바로 서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국가간 사상관이 분명해야 되고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마귀와 성령의 역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공산주의는 마귀라니까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라니까. 커뮤니즘은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주의는 인간만 잘 살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인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인권만 말하면 그냥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 말만 하지 말고 다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많은 사람 총살시켰습니다. 그게 뭐가 좋다고 공산주의 뭐 통일도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이 베트남식으로 통일이 돼서는 안 되겠죠. 아, 제가 그가 보니까 독일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기독교가 그 나라를 통일하는 예수님이 통일하게 한 거예요. 교회가 통일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통일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민주주의의 근본은요 하나님 말씀에 있고 사실은 백성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주권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마귀가 뭐 따로 와서 무슨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솔솔 달을 쓰고 들어와서 양의 가죽을 썼으나 속에는 노략자라는 일이라. 통일이다 잘 서게 한다 뭐 이런 걸로 양의 가죽을 썼으나 나중에는 민주주의로 통일되고 나라가 다 작용화되고 그럴 때 나라를 지켜야지. 그걸 모르고 그냥 또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그냥 살쾡이에게 닭이 잡혀먹는 것이 잡혀먹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성경에서도 보면요 애굽하고 동맹하고 타협하지 마라. 그리고 앗수르하고도 하지 마라. 왜? 해서 하나가 돼서 다른 나라를 치고 이기기는 이겼는데 나중에 보면 그 나라가 이 나라를 먹어버린 거예요. 저 나라는 이겼는데 이 나라에서 먹어버리면 결국 더 큰 나라에 사로잡혀먹고 마는 거예요. 미국을 엔티하고 잘못된 거라고 메가더 원수를 대천지 원수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이요 여기는 북한은 중국하고 그 큰 나라 러시아하고 다 합쳐서 한 덩어리가 돼서 그냥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또 반미까지 하면 어디를 의지하느냐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독일처럼 끝까지 나라 사랑하고 지키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북한에서 탈출하고 도망해 온 그 강 그 사람을 뒤집어서 얼마나 실상을 말하고 그의 북한의 허물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깨닫고 준비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와, 정말 잠이 안 와요. 정말 번쩍 잠이 안 와요. 그래서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은요 한사모기도원이요 한사모기도원 제가 기도하다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한국을 사랑하는 기도원이요. 아멘이 없네. 야 진짜 한사모 교사모기도원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이요. 나라 세우고 교회 다시 부흥시키고 민주주의로 통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요 여기서
성령충만 많이 말씀을 했다고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이 아마 계속 참석한 분들은 성령충만했을 겁니다. 저는 성령충만하면 성령이 안에 내주했잖아요. 성령충만하니까 이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안에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름이 안에 채워졌으니까 그 다음에 불이 붙어야지. 불도 안 붙으면 뭐 기름만 차고 가면 무슨 쓸데가 있냐고 시동에 걸려서 차가 가야죠. 마귀는 머리를 부셔버리고 십자가에서 성령님은 오셨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갈지라 그랬고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살아나신 다음에 오늘 밤에 마귀는 머리가 부서진 날이었어요. 성령님 임하는 날이었어요. 이 밤에 십자가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효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 퇴출 성령 역사 마귀 퇴출 성령 역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귀는 머리 부셔버립시다. 질병의 마귀, 공산주의 마귀, 사회주의 마귀, 가난의 마귀,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 예수 이름으로 머리를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퇴출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웰컴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야 마귀를 이기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기독교국이 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귀 퇴출 그러면 성령 역사 그렇게 해주세요. 마귀 퇴출. 내가 성령 역사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야, 너무 잘하네. 나보다 더 잘하면 어떻게 설교해? 하여튼 제가 마귀 퇴출, 성령 역사, 마귀 퇴출, 마귀 퇴출, 성령 역사, 성령 역사, 성령 역사, 성령 역사, 마귀 퇴출, 마귀 퇴출. 성령 역사, 성령 역사, 마귀 퇴출, 마귀 퇴출, 성령 역사, 마귀 퇴출. 정 안 되면 손이라도 이렇게 해. 아, 이거 서서 설교하는 분도 좀 생각해 줘야지. 기도하고 준비해서 무슨 찬송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마무리해서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나타내게 할까. 기도하고 쓰지 뭐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준비한 것만 봐도 엄청나 진짜. 이 노트책이 한 권이잖아요. 말을 쉽게 해서 그렇지. 자, 다 그건 같이는 못하고 제가 여러분 성령 역사 그러면 마귀 퇴출 크게 해주세요. 성령 역사 마귀 퇴출. 아멘. 진 박수. 아이고 제가 치라고 안 했는데도 박수. 네. 오늘 마귀는 얼굴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공산주의 마귀, 사회주의 마귀, 질병의 마귀, 사탄의 마귀,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해 주셔야 돼. 성령님이 일해 주셔야 질병에서도 낫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힘이 나타나고, 또는 어떤 때는 회개가 나타나고, 어떤 때는 보면은 깨달음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은사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열매로 나타나고, 성령님 나시옵소서. 와, 저는 성령 역사만 해도 자다가도 머리가 번쩍 성령이 일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 일해 주십니다. 마귀 일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아멘. 제가 목회할 때 한번 선포를 했거든요. 여러분, 성금요일 밤에 제일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 곤고를 많이 겪고 질병을 아는 자라 질병을 다 치고 갔었으니 병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몸이 부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팔도 붓고 그리고 배는 또 복수가 차고 아무리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 그냥 금방 좀 내려가다가 또 먹고 온몸이 항날기가 있으면서 몸이 붓고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 그러면 내가 3일을 작정하고 금식하고 한번 성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래요. 해보겠다 하면 안 됩니다. 믿고 이미 얻은 줄로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이 짊어진 질병 다시 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이다. 내가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에서 그 질병 마귀 퇴출, 성령 역사, 질병 퇴출, 질병 퇴출, 질병 퇴출, 성령 역사, 성령 역사, 질병 퇴출, 성령 역사, 질병 퇴출, 성령 역사, 질병 퇴출, 성령 역사, 성령 역사, 질병 퇴출, 막 부르고 기도했는데, 아이 세상에요. 내 그런 사람 처음 한 서른 번 하고 났는데, 뭐가? 위에서부터 열기가 확 머리부터 내려오는데요. 세상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나중에 가져왔는데 보니까요. 밑에 얼마나 물이 많이 내려갔던지 알로 물이 싹 다 빠져버렸어. 팬티 문제가 아니요. 옷 전체 젖은 걸 가지고 싸가지고 부작위에 싸워서 목사님 갔다가 저 화장실에 가서 다 씻어내고 왔습니다. 근데 물이 빠졌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림에 불 보듯 그림으로 불 보고 손 안 대면요 뜨거움을 못 느껴요. 떡에 꿈에 떡 먹듯 꿈에 떡 아무리 많이 먹고 여러분이 밥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성령님을 걸어나오게 해야 돼요. 성경에 계신 예수님을 걸어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오늘 여러분이요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가는 이 밤에 예수님 마귀를 타작하고 마귀를 퇴출시키는 것처럼 온 성도들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짐과 병짐을 지고 갔다고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 그리고 8장 10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간 질병 내가 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효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리라.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네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리라. 하나님이요 마귀 질병 퇴출 성령 역사 질병 퇴출 마귀 퇴출 공산주의 퇴출 성령의 역사 꼭 이 밤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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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딱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아드리는 것 같이 너를 안으려 하고 이스라엘아 너희를 안으려 하였으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멀리 멀리 갔도다. 대한민국을 주님의 품에 안기를 원하고 한국교회를 주님의 품에 안기를 원하고 여러분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안기를 원하나 너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신을 위하여 울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나라를 사랑하셨으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딱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몸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서 통일을 시켜 해방을 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거기다가 6.25세도 막아줘서 민주주의 나라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세계에서도 가장 큰 교회들이 많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사들이 몇만 명 2만 천 명이 지금 파송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한국교회 다시 살리게 하옵소서. 십자가 교회를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나가는 교회를 다시 한국교회여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게 하시고 부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대학원 총장들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 갔어요. 그리고 끝나고 났더니 어느 목사님이 마침 식당에 오셨더라고. 보니까 한교환 지금 한국당 대표 그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김웅이라고. 와 그러니까 한교환 지금 당 대표가 중앙지검 있을 때 승진이 안 돼가지고 그만둬버리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교회 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김웅이랑 목사님이 그 교회 그분이 나오니까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이겼대. 그러니까 승리를 했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부산 뭐 그다음에 또 수원연이 가서 검사장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법무부 장군도 되고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거요. 그러면서 언젠가 한번 만나게 해주겠다 하더라고. 바쁜 시간이 좀 끝나면요. 그래서 한번 기도도 해주고 하면 좋겠다고. 그분 말이라면 뭐 자다가도 뭐 다른 가다가도 그분 전화는 받는데 아 자기 교회 담임 목사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따가 십자가 교회 우리가 세워야 된다니까. 교회마다 십자가 다 달려있지 않아요? 이래 뭘 모르니까. 교회마다 십자가 다 달려있지 않아요? 아 십자가는 달려있는데 그게 아니고 강남금식기도원 우리 김성강 목사님 계신데 십자가 교회를 세워서 나라를
공산주의 되지 않은 나라를 민주주의와 만들고 사회주의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진정한 기독교적인 복음 통일로 가져와서 이 나라가 그런 독일과 독일같이 통일이 돼야지 베트남같이 통일해서 안 된다고 부르짖고 있고 우리 십자가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한번 만나자. 앞으로 그분이 되면 십자가 교회 기억하고 십자가 통신 십자가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요만큼 지어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감동이 돼요. 아마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십자가 교회 이곳에 세워지리라고 믿어요. 부산에서 온 내 아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아들들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좀 그런 공부 좀 시키려고 자기 가져있던 말은 나오면 서울,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오면 서울로 보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시골에 있다가 땅, 논, 뭐 하여튼 집 다 팔았어요. 돈을 다 해가지고 안에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부인한테 주면서 여보 이거 우리가 이제 며칠 후에 서울에 집 계약하고 거기 이제 가서 살면서 애들 공부시켜서 큰 인물들 만들자고 부인한테 맡겼어요. 부인이 돈을 맡기는 맡았는데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가 둬야 되는지 뭐 은행에다 갖다 넣으면 좋은데 뭐 그러지 않고 또 찾고 이러려면 날짜도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뭐 이따가 그대로 그냥 수표하고 돈하고 가지고 가야지 생각을 하고 농 안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도둑놈이 들어오면 찾아갈 것 같고 또 어떻게 그 침대 밑에다 깔고 자려니까 그 베겨서 또 못 잘 것 같고 또 어디 가방 속에 넣으려니 누가 들고 가버릴 것 같고 애들 보는 데다가 또 찬장 위에 하려니까 그것도 또 안 되고 그래서 연구하다가 아 내일 아침에 오늘 밤에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부엌에다가 부엌 문인데 부엌 아니 아궁이 그 안에다 넣어놓으면 아무도 못 볼 거다 나 혼자만 알지 아무도 못 볼 거다 그래가지고 그 돈 봉투를 아궁이 안에다 넣어놨어. 그걸 모르고 그 남편이 소죽 써준다고 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거기다가 소죽을 앉히고 불을 떼버렸어. 불이 일어나서 가보니까 아궁에서 장작에 불이 활활활 붙는데 여보 아궁이 안에 그 뭐 없더냐고 아무것도 없던데 죄하고 뭐 그런 것밖에 없던데 봉투 같은 거 못 봤냐니까 그거 못 봤다 그러더라는 거야. 안에다 푹 파묻어놨기 때문에 다 태워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11조 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안 짓고 하나님이 헛되게 하고 내가 방자히 행하고 타락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군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자기 언니한테 가서 돈 좀 빌려가지고 올라와서 월세 밖에 사면서 그리고 취직을 했어. 어쩔 수 없으면 자기는 그 빌딩 청소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은 관리하는 거 남편은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그때부터 11조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시골 교회에다가 적든 많든지 교회 세우라고 돈을 보내고 인생을 제2의 인생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그 회장이 그 빌딩 회장 되는 사람이 아팠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청소하는 아줌마 중에 그 관리 담당하는 사람이 오더니 여기 혹시 간병 좀 해본 사람이냐 시어머니가 오래 앓다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자기는 간병 경험이 있거든. 그래서 제가 간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간병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관리를 그만 그러니까 청소하는 걸 그만두고 그 회장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간병을 했어. 지극정성으로. 그래서 자기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같이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하니까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더래요. 토해내기도 하고 소리질르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는 깨어서 2년 3개월을 딱 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임종이 다 됐어요. 부인도 재혼했는데 뭐 저거 죽으면 재산이나 챙기려고 그러고 애들도 유산 받아가지고 해로 쌈박질만 하지 회장이다 보니까 아무도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교회 나가니까 이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임종이 가까워왔는데 기도를 해줬대요. 저 제가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어이 뭐 회장 높아도 뭐 영혼이 지옥 가구나 천국 가는 일이 걸렸는데 뭐 그 사람 말 안 듣겠어요? 고개를 끄덕거려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흘린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소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났더니 울더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내가 그날에도 고마웠는데 이거 갖다가 써라고 하면서 봉투를 주는데요. 25억 6천만 원. 20, 안 놀래네. 하도 돈들이 많아가지고. 헌금은 적게 하는데 돈들은 많은가 봐. 25억 6천만 원을 이 사람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요, 조그만한 빌딩을 사서 큰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11조 생활을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잘 살아보려고, 잘 되어보려고, 내가 자식 한번 잘 되게 하려고, 돈을 봉투에 넣고 아궁이 속에 넣었으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없어지고, 11조 생활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헌신적으로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을 다했더니 내가 이렇게 빌딩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자녀도 공부시켜서 잘되게 해주시고 큰 복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받은 고난을 생각한다면 나의 잠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일들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교회를 세워서 한국을 통일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 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하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하고 이분같이 헛되게 물질 나르지 아니하고 오늘 이 밤에 다시 시작하는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 헛되지 않고 효염이 있도록 십자가 교회를 세워서 한번 한국을 다시 세우고 복음으로 통일하고 민주주의로 통일하고 독일과 같게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 부흥이 다시 영혼 사랑하는 구원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그냥 뭐 저기 누구 구제해 주는 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성껏 봉투에다가 여러분 자녀와 이름을 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이 밤에 오늘 성금 요일에 주님 십자가 달리셨지요. 나 위하여 죽으셨지요. 나 위하여 부활하신 거 우리 하나님 부활 아침에 말할 때 부끄럼 되지 않도록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반드시 300명 이상 철학기도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십자가 교회를 세워서 만 명, 3만 명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우리 김 목사님의 그 목표와 꿈을 반드시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1억, 10억, 100억, 1000억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드린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세우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소망으로 소명으로 받아지고 사명으로 받아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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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부르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